MBC 게임 히어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팀원 모두가 번지에 도전하는 날. 안 뛰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55m의 높이를 극복하고 번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원래 별로 뛸 생각은 없었는데 표 관장 났는다. 오! 야, 김꼬치. 야. 이거 틀려. 이거 아까 한번 뛴 거예요. 제가 여기를 좀 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것은 김혁섭 코치. 79 뛰고 난 다음에 장보러 가야 돼. 코치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데. 와. 멋진 모습으로 번지 성공. 뒤이어 힘차게 도전하는 서경종 선수도 번지 성공? 나오란 말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힘차게 뒤로 물러난다. 55m의 높이를 확인한 선수들이 무척이나 긴장이 되나 보다. 수다스러워졌다. 55m에서 아니 올라오니까 55m가 느껴진다. 그래.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느껴지네. 두려워하는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자 먼저 시범을 보이는 감독님. 걷는 모습이 당당하다. 갑니다. 뒤로. 프로리그 우승을 기원하면서 뛰겠습니다. 자, 카운트 나옵니다. 5, 4, 3, 2, 1, 번지! MBC 히어로 화이팅! 감독님의 멋진 번지에 탄력을 받아 도전을 시작한 선수들.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다. 얼굴 질렸어. 근데 자유로드 탈 때도 나 이기면이었어. 아, 자유로드 하면 낫지. 몰라. 그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 그래. 나 40m야 지금. 내려오는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 안 무섭다고. 자유로드 하면. 아,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지금. 네, 밑에서는 뛸 줄 알았는데 오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요? 모르겠어요. 엔다! 간지 포즈 한 번만 주세요. 간지. 화이팅! 안녕! 간지 포즈! 잘 뛰어! 동료들의 응원으로 번지를 준비하는 이재호 선수. 준비한 게 있나 보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엄마 사랑해요. 무슨 드디어 결심. 박지호 번지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나 70, 73. 아, 못 뛸 것 같아. 진짜. 박지호 화이팅! 나 안 뛰면 안 돼? 박지호 못 한댄다. 주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아, 저 안 뛸래요, 진짜. 못 뛰겠어요. 아, 할게. 풀었어요? 풀었어요? 두려움에 엄두가 안 났지만 막상 번지대에 서니 용기가 생겼나 보다. 박지호가 날았다. 역시 박지호. 박지호 화이팅. 어떻게 뛰어? 야, 창기 하나, 창기. 창기를 가요, 가요. 가라고. 아~ 가라고, 와서. 이번 화이팅! 자신의 일이 아닌 듯 먼 산만 보던 성준이의 차례. 성큼 성큼 번지대로 다가갔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무서워.
5, 4, 3, 2, 1 번질. 무섭다는 박성준이 날았다. 힘차게 날았다. 웃지마. 사랑합니다. 느닷없이 사랑한다는 동현. 뭘 사랑한다는지 모르겠다. 뒤에 있는 보성이 영철이. 겁에 질리니 말이 많아진다. 맨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는 준이. 그냥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처음 빠질 때 진짜 무섭잖아요. 네? 무섭죠. 근데 모르겠어요.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뛸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제가 더 겁이 많아요. 아예 주저앉아버린 준영. 누구야 누구야? 얼굴에 땀도 닿고 남들 일어서 있으니 자신도 일어선다. 누가 동현이야? 잘 안 보이지만 뭔가를 봐야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동현이. 잘해. 아! 그래도 뛰었습니다. 히어로 화이팅. 뭐 프로리그 우승할 것 같고요. 오늘 그 CJ가 KTF 3대1로 이기는 바람에 계획도 없던 제가 번지를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꼭 프로리그 우리 재호가 뛰면서 프로리그 MBC가 접수한다고 뛰었잖아요. 네. 오늘 그 느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경기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아래서 바라보는 번지대는 더욱 까마득하다. 뛰어내리기 직전엔 얼마나 떨릴까. 멋지게 번지를 성공한 선수는 청영철 선수다. 영철이 뒤뚱뒤뚱 아직도 정신이 없다. 네? 리얼한 소감 한마디. 아, 네? 어땠어? 떨렸어요. 아니, 무서워요. 떨린지도 무서운지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준이는 포즈까지 준비했나 보다. 날다람쥐 포즈로 뛰어내렸다. 박용훈 코치는 하늘에서 춤을 춘다. 신나게 춘다. 네? 한 3, 4명 투수 좀 안 뗐어요. 지금 입장으로서 네. 포지한 사람들에 대해 한마디. 아, 처음에 뛴다고 자신 있던 애들이 못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좀 이렇게 고민했거든요. 뛸까 말까. 여기 좀 처음부터 좀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해서는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성덕. 이성덕 보성이요. 성덕이랑 보성이. 재훈이. 다음 번지를 준비하는 선수는 김재훈. 자세는 좋은데 왜 안 뛸까? 뛰려고 하는데 멈추자. 뒤에서 밀었다. 에버랜드 놀이기구 같은 거 그게 더 나는 머리가 더워져 막 왔다 갔다. 아, 솔직히 무서운데 용기를 줘야 돼. 안 무섭다. 누가 안 무서워요 이거? 손 잡으려고 그래 자꾸.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원래 뛴다든 손등이 커. 그리고 떨어진 선수는 민창기 선수. 진짜 뻔뻔하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주인공은 엉뚱보이 연보성 선수. 그냥 내려왔다. 아, 생긴 거와 다르게 애기 자신만만하다는 무슨 이유는? 네, 저요?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먼저 가요. 안 돼요. 전 가족을 떠날 수 없어요. 멀리 가 멀리.
잘해! 못 뛰어, 못 뛰어. 저런 거 못 뛰어. 아, 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 아, 진짜. 일라고. 선강이 10번 뛰고. 화이팅! 태경 화이팅! 태경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밑에 보지 마! 앞에 봐, 앞에! 못. 앞에 봐! 두려워하는 김태경 선수를 응원하는 동료들 사이로 이성덕 선수가 소리친다. 못 뛰어! 못 뛰어! 김태경 선수 응원 소리에도 뛰지를 못한다. 끝내 못 뛰었다. 네, 좀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연보성 뛰어. 재밌어요. 남들 거 지켜보니까. 근데 제가 뛸 때 번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후회돼요. 프로리그 화이팅. 이런 맨 좀 구호를 외쳤어야 되는데 저 혼자 처음이어가지고 번지하고 다시 뛰고 싶은 사람. 전 게임단 시절부터 사실 선수들에게 휴식을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회사에서 워크숍을 기획했을 때부터 상당히 기대했었고 너무 즐거울 것도 같고 또 사실 번지 점프 같은 또 어려운 상황도 주어져서 좀 힘들 것도 같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뛴 친구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친구들이 우리 게임단의 어떤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 그 코칭 스태프의 그 어떤 그 오다를 잘 듣지 않던 친구들, 자신의 표현을 잘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못 뛰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코칭 스태프와 그리고 선수단과 함께 앞으로 그 프로리그에 좀 더 함께하는 프로리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번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지고 4연승 중이니까 5연승 이제 6연승 계속 연승으로 꼭 결승하게 되겠습니다. 멋지게 하늘을 가르면서 그들이 한 생각은 단 하나였을 것이다. 자신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오늘 영웅들은 하늘을 날았다. 앞으로도 힘찬 날개짓으로 멋지게 창궁을 날길 기대해본다. MBC 게임 히어로 화이팅! She my baby's on her way. She's got a way that's turning me on. Let's go.